8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하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무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의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경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베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베리스가 그에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고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새벽 만나를 싸우시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40여 명이나 된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굳게 맹세할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깨고 율법을 성전을 모독했던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헛된 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한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꾸미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에 가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니 데리고 나와라 할 때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고요. 합당한 계획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가 그것을 듣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에 가서 구하라 라고 얘기해서 이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 사람들 청할 거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개입하시게 하십니까? 천부장이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의 얘기를 듣고 예, 두 분의 백부장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총독 베리스에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편지 안 했어요. 뭐라고 씁니까? 내가 볼 때 율법에 대한 이야기뿐이고 사도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뭐다?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나가는 인생의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어가는 수동태의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해봤습니까? 계획대로 계산한 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는 중간중간에 그것이 계산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늘 모든 인생들이 계획대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능동태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맡기고 갈 딸에게 약속의 땅이 이루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나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할 때는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이 만약에 능동태의 인생이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수동태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절박하게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인 것을 꼭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을 또한 닫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죽임을 아버지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생질을 통해 선부장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바울의 인생길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수동태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목사태와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